저희 채널입니다. 원래 이렇게 쓰실 줄을 몰랐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추락을 하고 나서도 기운은 빠진 적 없고 언제나 용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갚는 방향이 과거 일을 하느라고 4년을 좀 헤맸어요. 헤매다가 사람이 어려워지면 일부러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나의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바닥이 뭐지? 했는데 망했는데도 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뭐 여유롭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살고 있다라고. 아직 바닥을 안 갔나 보다 했는데 고구마통을 선물 딱 받았을 때 느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 19살 때 겨울에 고구마 장사였던 때였구나. 이제부터 올라가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바뀌더라고요. 실연이신 분들 계실 건데 어려우신 분들 정말 기회고 잘 풀리는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방향 전환하면 진짜 기회예요. 기회고 제가 2년 전부터 유튜브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이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할 거 많다 하고선 연구를 하던 차에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스튜디오를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이 있잖아요. 초기에 줄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팬층이 확실하게 붙어요. 컨텐츠 만드실 때 처음부터 조회수를 몇 가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첫 번째 계단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특히 중간에 트래픽이 많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려간다.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현재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 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뭐 만조회 나왔어요.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부터는 그렇게 만조회가 나오려면 만조회 나온 콘텐츠 제목하고 유사한 것만 해야 돼요. 내가 그 외의 거라면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시작하실 때 최소 영상을 30개 뭐 올릴지 정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개. 그 중에서 15개 쓰고 나면 그 사이에 영상 올릴 거를 50개를 제목을 정하세요. 그래놓고 이거를 다 올릴 때까지 조회수나 이 흐름을 안 봐야지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 다 올라갈 때쯤 수익 창출 무조건 되고요. 그 사이에 뭐를 보시냐면 그래프의 변화를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 보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올린 영상이요. 최근 들어서는 조회수가 10명씩 나오고 있고 이런 그림으로 가죠. 이게 작년 9월에 올려놓고 한 100일이니까 3개월쯤 지났을 때 12개월쯤 돼서 군고구마 장사가 슬슬 시작되니까 다른 영상들이 하나둘씩 조회수가 오면서 옆에 연관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죠. 추천이 그러니까 쭉 올라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때쯤이 제가 이제 인생 속으로라는데 출연을 해갖고 거기 영상이 지금 한 80만 조회가 됐던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와 봐요. 그러고 나서 웬만한 영상이 1년이 지나면요 원래 이렇게 멈추거든요. 근데 저희 영상은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회수가 올라와요. 왜 이러냐? 1년 뒤 유튜브 성장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1년 뒤에는 쇼츠 해야 되거든요. 즉 시즌이 지나고 끝나는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잘못 컨텐츠를 잡아서 요즘 뉴스나 최근의 이슈 정보 같은 거 다루시는 분은 내년에는 그 영상은 죽은 영상이에요. 3개월만 지나도.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 설명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뉴스 관련된 거 분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때그때만이에요. 영상은 내가 지금 만드는 영상은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얘가 10명이건 20명이건 보이게 하는 영상 위주의 컨텐츠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지금 시즌성이나 지금 당장 인기 있던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받쳐주는 애가 없어요. 우리 복리로 성장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루에 10명씩 계속 볼 수 있는 영상이 300개가 쌓이면 하루에 3,000명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내 영상이 그렇게 꾸준히 보게 만들면 가면 갈수록 얘는 시청자가 많아져요. 유튜브 신쌤님 채널이 생각보다 구독자 10만 가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셨어요. 제가 분석하면서 같이 대화 나눴는데 왜 그러냐면 신규로 나오는 편집 툴만 소개하셔요. 얘는 다른 신규 편집 툴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면 과거 영상은 죽은 거예요. 근데 주원구 PD님은 1년, 2년, 3년 뒤에도 쓸 수 있는 영상을 만드시는 거고 거기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게 우리가 우리 컨텐츠를 만들 때 일부러 표본을 좀 더 큰 거를 가끔 넣어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 맞추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컨텐츠를 이렇게 해서 결을 맞춰가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얘보다 얘를 포함하고 얘 옆에 위에 친구들을 포함할 만한 단어 이 규모의 거를 가끔 한 번씩 큰 거를 던져주면 얘가 신규를 데려와서 옆에 영상을 보게 만들고 봐서 여기에 구독자로 남게 만드는 이렇게 포섭하는 효과. 주원규 PD님은 그거를 자기개발 콘텐츠로 가시죠. 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개발하려는 니즈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뭔가 찾아서 시도하려는. 그 자기개발이라는 거로 사람들을 부어넣어서 그리고 유튜브를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개발로 유튜브를 공부하게 만드니까 초보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처음에 접한 교육의 스승님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영웅이 된 거예요. 백종원님도 그래요. 음식 세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음식을 알려주니까 어디 큰 곳의 조리장이나 아주 유명한 셰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내부에 담을 때 이 컨텐츠가 아까 타겟층을 설정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만든 영상 몇 명이 봤어? 다 이래요. 이거 스튜디오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보시거든요. 조회수. 그래프 올라갔네? 멈췄다. 끝이에요. 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조회수 올라갔나 보시거든요. 이 동영상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30초 만에 38%의 사람이 100명 중에 38명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한두 명씩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가 추천 멘트나 이제 끝나는 걸 뉘앙스를 알려주면 빨리 나간 거예요. 이게 그 그래프고 이 영상 전체 6분짜리에 2분 38초를 봤고 그래서 6분에서 2분 38초를 본 게 42.2%의 평균 조회율이 나왔습니다라는 영상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 처음 2일 동안 217명이 봤다. 50일째 됐을 때 420명이 봤다. 100일째 64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조회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갔건 여기서 나갔건 이걸 다 더해서 본 시간을 더한 게 이 시청 시간이에요. 이 영상을 전체 시청한 시간, 그리고 여기서 전체 나온 구독자 수, 이 영상에서, 그리고 여기는 예상 수익. 예상 수익은 저희가 수익 창출되기 전까지는 광고가 앞에 붙긴 하는데 하나짜리가 붙거든요. 붙는데 우리한테 수익을 안 줘요. 수익을 안 주고 그 앞에 광고는 그들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 창출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고 도달 범위 쪽 한번 볼게요. 노출수를 잡아준 거예요. 대부분 근데 노출수가 되게 중요한데 노출수 안 보시고 조회수만 보거든요. 노출수도 처음에 이만큼 밀어줬어요. 4,400. 근데 저희 영상은 대부분 CTR이 낮아요. 클릭률이 낮아요. 낮고 왜 자극적으로 땡기면 이거에 찐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자.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로 가서 상당히 좀 더딘 편이에요. 그럼 노출 클릭률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는 누구냐면 노출을 잘 안 해줄 때 방문자가 채널이나 추천을 통해서 우리 채널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검색하고 들어왔는데 한번 누르면 이렇게 100%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래프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꾸준히 가는 것보다 좀 약해요. CTR이 들쭉날쭉한 거는 점수가 안 좋은 편이고 그럼 이제 조회수는 2.6천이 나왔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죠. 하루에 10명이면 한 달이면 600명 정도니까 저희는 영상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참여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밑에 있던 시청 지속 시간. 초창기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컨텐츠가 우리 채널에서 믿을 만한 거죠. 즉 채널에 찐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과거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찐 구독자가 봐주니까 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나요.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유튜브가 노출량을 조금씩 더 잡아줘요. 이런 방향으로 좀 길게 잡고 가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빨리 망해요. 그리고 빨리 맛을 보잖아요. 초창기 트래픽 맛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꼭 다른 채널을 하셔요. 3개월 동안 그 구독자 만 명, 5천 명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다른 거 하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상 뭐 30개 만드시고 50개 만드시고 그게 50개 한다면 100개의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 100개의 계획을 가진다면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의 흐름을 가다 보면 아 이제는 다음에는 뭐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계단이 되거든요. 영상 개수가 내 계획표를 짰기 때문에 내가 딴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요 스튜디오를 봐가면서 가시면 아 이거 영상 앞부분이 좀 안 좋은 거 같네 편집을 바꿔볼까 이런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30개의 영상과 50개의 영상을 다음 단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내가 뭘 할지를 안 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서 뭐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가 내 직업을 바꿔줄까? 얘가 나를 브랜딩을 만들어줄까? 아니면 얘가 나를 비즈니스를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가 30개 다음에 50개 했을 때 얘가 수익 창출이 돼서 내 브랜딩이나 비즈니스가 안 돼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100개, 300개의 영상을 이거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되시면 브랜드 아니라도 조회수라도 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빨리 조회 수익을 많이 버는 채널들은 사연 채널이고요. 스포츠 채널이고요. 스포츠 채널에서도 거짓말로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초보 선수가 감독이 됐다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먹고 사는 방법에 다양하니까 거의 뭐 소설가 수준으로 가셔서 저 사람 저러다 잘 가면 작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초코스 코어가 10대 영웅들 내용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에 실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연 채널하고 축구 채널하고 야구 채널 가지고 브랜드 어떻게 해요? 야구 용품을 팔아요? 나중에 뭘 팔아요? 특히 사연 채널 가지고. 여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보스팅 캠프에 중국 분야 분이 참여하셨는데 채널을 세 개를 시도해보고 계셨어요. 채널 영상 잘 만드시더라고. 그분이 한국에서 사연 채널을 만들고 계셨어요. 근데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대요. 자기네 나라를 까야 돼서. 중국 욕을 해야 조회수가 나와요. 중국인. 이건 알겠는데 내가 중국인인데 중국 욕을... 예. 맞죠. 어쩌면 사연 채널 하는 분들은 애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연도 세상에 사연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들은 사연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로 안 걸릴 정도로 베끼기 시작해요. 저기서 참고해서 베끼고 참고해서 베끼고 우연히 베끼고 베낀 게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분 채널이 잘렸어요. 운이 좀 없게 채널이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로 유사 영상으로 보이면요 채널 운영자한테 정보를 줘요. 너 확인해봐라. 그래서 해외에서 베낀 애들이 있으면 그거 여기서 버튼 한번 눌러서 신고하면 그쪽에 경고하고 하거든요. 급히 돈을 빨리 버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 봐요. 이걸 만들 때 30개 영상의 주제, 50개 영상의 주제를 만들었다면 안 잘렸을 거예요. 그렇게 뽑아냈다면. 근데 하기 바쁘죠. 그래서 다른 채널을 보면서 유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유사하게 만드는 분이 10분, 20분, 200분이 되면 내용을 아무리 다듬어도 같아지거든요. 스토리의 거의 70%, 80%가 같아지니까 잘리죠. 그렇게 방향을 길게 자꾸 출발하지 않는 거는 돈은 빨리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하시다가 또 다른 거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도 그런 컨텐츠로 돈 버는 사람들 꽤 있어요. 500, 1000 버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 방향도 해보시고 하시되 최대한 이 유튜브 채널은 내가 좀 뭐가 되게 사업이 좀 되게 그래서 굳이 직장이나 부업이나 이런 거로 고민 안 하게 내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구조로 가도록 좀 길게 보시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쭉 보시다가 나하고 가장 맞는데 내가 제일 길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적으면 지치지 않을 거 이런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보실 때 이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돼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영상이 만 조회씩 나오는 채널도 있고요.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됐는데 2만 조회, 만 조회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영상 올릴 때마다 뭐 300만 이렇게 보는 채널도 있어요. 그거를 잘 나오는 채널을 보고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 따라서 해야 돼요. 카테고리마다 틀려요. 방주 채널 같은 경우가 결이 비즈니스하고 유튜브 하나로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방주 채널은 구독자가 많이 볼 수가 없는 채널이에요. 왜 그러냐? 안에 상담하는 분들이 직업이 다 틀려서. 어느 날은 부동산 하시는 분 오시고 어느 날은 전보는 분 오시고 네, 정말 다양하게 오셔요. 네. 이 안에 콘텐츠를 다 보면 직업이 다 틀려요. 그러니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천을 안 해줘요. 신규 시청자한테 추천을. 여기서 시청자층에 이제 도달 범위 같은 거 보지. 이렇게 가다가 꼭 재방문 시청자나 구독자한테 처음에는 점수가 좋아요. 그다 신규 시청자한테 밀어주면 신규 시청자가 안 봐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신규 시청자를 찾기가 애매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봤더니 직업군이 다 다양한데.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네. 연령대도 다 다양하고 다 다양하니까 밀어주면 반응 없고 우리 같은 채널은 인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알고리즘을 만들던 사람인데 예, 저게 거의 다 알고리즘 특허거든요. 뭐 비즈니스 특허도 있지만 저도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타겟팅을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영상에서 키워드 태그 끌어다가 키워드 다 자동으로 긁어다가 어절 분리하고 뭐 단어 매핑한 다음에 키워드 중복도 따져가지고 카테고리 매핑하고 얘가 어떤 형태의 영상이다까지 뽑을 수 있는데 영상이 다 틀린 거야. 얘가 무슨 채널이다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 잘 안 하시는데 설정에 요거 꼭 넣으세요. 대부분들 요거 안 넣으셔요. 예, 여기에 내 채널이 뭔지 포함할 수 있는 단어, 이거 500자까지인가? 예, 500자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 집어 넣으셔요. 그래야지 얘가 뭐 하는 채널이다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이런 거는 꼭 넣으시고 오늘은 기초 얘기니까 지금 영상에서
전체 거에 대한 거라면 말씀드릴게요.